티어표로 한번 짜보겠습니다. 일단은 이제 제 생각인데요. 영티어는 다니엘 딜로는 지금 시즌 아스타를 따라가는 게 없기 때문에 시즌 아스타가 1티어가 맞는 것 같고요. 그죠? 그리고 뭐 가끔 댓글에 미모사가 왜 필요하냐 막 이런 댓글들 달리는데 진짜 몰라서 하는 소리고, 미모사가 죽은 자도 살립니다. 힐러 필수예요. 미모사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아스타 옆에 미모사 붙여놓으면 난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0티어에서는 SSR 아스타하고 미모사가 이제 0티어라고 보고 있고, 1티어는 이제 야미. 시즌은 보니까 PVP에서 좀 많이 랭커들이 쓴다고 해요. 일반 같은 경우는 이제 잭이랑 붙여놓으면 이제 폭딜이 장난 아니다라고 해가지고, 그래서 야미 같은 경우는 둘 다 좀 쓸만하다. 그래서 1티어에 놓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윌리엄 같은 경우가 이제 버프 주는 게 굉장히 좋아요. 공격 속도나 이제 공격력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윌리엄도 괜찮게 많이 평가받고 있고요. 그리고 로제이 실버. 저는 살짝 애매하다고 생각하지만 괜찮다는 평들이 좀 있고, 푸에고레온이 좋은데 로제이 실버랑 푸에고레온 붙여놓으면은 이게 요 두 개 조합이 장난 아니래요. 근데 푸에고레온 육성이 쉽지 않다고 하는 말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푸에고레온이 좋으나 육성은 좀 어렵다라는 게 있고,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구분 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윌리엄이랑 릴도 좀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, 여기서 이제 조금 놓고 보면은 꼭 붙어야 효과가 나오는 친구들 있죠. 그런 친구들로 보자면 뭐 이제 잭, 잭야미 조합이 있으니까 이제 잭도 그렇고, 그리고 뭐 라데스, 그리고 마르스, 뭐 이제 요런 느낌. 근데 마르스도 PVP 보면은 이제 랭커들이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. 마르스, 그리고 SR 놓고 봐, SR에 뭐 유노 정도? 요 정도를 조금 놓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혹시 다른 의견 가지고 계시거나 조금 추가 정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좀 말씀 좀 주세요. 네, 일단은 제가 정리하는 티어표는 요 정도까지 될 수 있지 않나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. 0티어, 일단은 미모사, SSR, 필수, 힐러, 부활, 쌉 가능 좋죠. 힐드 최고, SSR 아스타고, 그리고 로터스 아저씨 좋다는데 로터스 아저씨를 0티어에 넣을 수 없는 것 같고, 일단 1티어에 최상단의 야미 시즌 1반 놓고, 시즌이 PVP에서 좋고, 일반이 잭이랑 폭딜 넣어서 좋고, 격기로 윌리엄 공속이랑 공격력 버프 줘서 좋고, 릴 쓰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노제 실버라 엄청 좋은 건 잘 모르겠으나, 그래도 노제 실버는 푸에고레온이랑 합이 이렇게 좋아서 괜찮다는 이야기가 있고, 그리고 여기에다가 로터스까지 넣을 수 있죠. 로터스 아저씨, 탱은 라데스, 그쵸? 탱은 라데스, 탱. 그리고 잭은 일반 야미랑 붙어야 폭딜 상성도, 마르스 PVP에서 많이 보이고, 랭커들한테요. 그러면은 티어표가 한 요정도까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나온 애 좋은지 모르겠고, 그 셀리하고 지금 내가 뽑은 샤롯, 얘네들이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성능이 나오는가, 요 부분은 좀 궁금한 부분인데 요정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미모사 뽑아야 돼. 여러분들 댓글 보시면은 뭐 미모사 뭐 왜 뽑냐 막 이런 얘기 있는데, 힐러는 일단 필수인데 부활까지 시켜주잖아요. 미모사 있는 거 없는 거랑 엄청 달라요. 근데 SR 이제 조금 스테이지가 진행이 될수록 SR 미모사로는 커버가 안 된다. 그리고 다니엘 딜로는 SSR 아스타가 좋은데 오토 풀고 하면은 보스는 아스타가 때려잡으면 돼가지고 괜찮은 거야. 근데 PVP에서 탱으로는 은근히 요 마르스가 괜찮은가 봐요. 많이 있더라고. 그래서 일단은 미모사 데리고 시작을 하시고, 운명의 문에서라도 미모사는 꼭 가지고 시작을 하셔라 라고 좀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이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의견을 좀 댓글로 주시면은 그것도 좀 반영을 해가지고
제가 다음에 최신 티어 표 추가 영상을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